This is my house. That's the living room. That's the living room. This is the kitchen. This is the kitchen. That's the dining room. That's the dining room.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Come to my house. Come to my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Welcome to the mouse's house. My house. This is my house. That's the bathroom. That's the bathroom. This is the bedroom. This is the bedroom. That's the garden. That's the garden.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Come to my house. Come to my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Welcome to the mouse's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Come to my house. Come to my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mouse house. Welcome to the mouse's house.톤트랄라 피터팟 퍼즐맨. 오늘의 이야기는 마우스 하우스. 평화로운 쥐의 집에 쥐 4형제가 살고 있었어. 퍼즐을 풀어서 어떤 형제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정답이야! 첫째 쥐는 정원에서 버섯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둘째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셋째는 언제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막내는 잠꾸러기라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냈어. 이 4형제에겐 고민이 있었는데, 회의를 할 거야. 모두 식당으로 모여.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양이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너무 큰 위험에서 오래 지내왔어. 이제 이 전쟁을 끝낼 때야. 형, 고양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 고양이를 흠뻑 적실 만큼의 물이 필요해. 막내는 욕실에 가서 큰 컵에 물을 받아줘. 나머지는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자. 우리가 퍼즐을 풀어서 준비를 좀 도와줘야겠지? 키친의 글자를 따라가면 돼. 좋았어! 첫째와 셋째는 무기를 가지러 정원으로, 둘째는 식량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어. 근데 욕실에서 물을 받고 있던 막내가 잠들어 버렸어. 누가 잠꾸러기 아니랄까 봐. 큰일이야. 받고 있던 물이 엎어져서 온 집안에 물난리가 났어. 와, 수영장인가? 재밌겠다. 아니! 저게 뭐야? 다들 조심! 사형제는 모두 물에 떠내려갔어. 사형제가 깨어난 눈앞엔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 두 개의 그림에서 다른 점을 다섯 가지 찾아 사형제를 깨워보자. 어딨지? 으아! 나는 맛이 없어! 잡아먹지 마!
뭐? 나는 너희를 잡아먹으려던 게 아니야. 난 그저 같이 놀고 맛있는 걸 나눠먹고 싶었어. 우리랑 놀고 싶었다고? 그런 거라면 언제나 환영이야. 그럼 네가 지나다닐 수 있게 큰 입구가 필요하겠는걸? 그렇게 고양이와 쥐들은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해. 엉망이 된 집을 치우려면 고생 좀 하겠는걸? 그나저나 돈트, 우리 집에도 물이 넘친 건 아닐 텐데 집안 꼴이 왜 이러지?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청소했는데 이렇게 또 어지르면 어떡해!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Mouse, tree, house, 집, living room, 거실, kitchen, 부엌, dining room, 식당, bathroom, 욕실, bedroom, 침실, garden, 정원.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